계단 위 정면에는 한양대학교의 심볼과 양쪽으로 우리 대학의 건학 정신인 사랑의 실천과 실용학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양학원의 건학 이념은 근면, 정직, 겸손, 봉사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어 인류를 위해 이바지하는 위대한 사랑의 실천자를 기르는 것이며, 한양의 교육과 연구는 실용학풍을 지향하며 시대에 앞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하단에는 총 47m 길이의 미디어 테이블이 있으며, 역사관을 소개하는 인트로 미디어 쇼를 통해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의 한양의 역사와 추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뒤쪽에는 1954년 서울 캠퍼스 구본관, 즉 현재 역사관 건물의 모형과 1978년 에리카 캠퍼스 본관 건물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1939년부터 20년 단위로 한양의 연대기를 사진을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검정색 테두리가 있는 터치스크린과 옆에 4개의 모니터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공학기술교육의 터전을 마련하다라는 주제로 1939년부터 1959년의 한양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클릭하시면 다음 사진들을 보실 수 있고, 오른쪽에 4개의 화면을 통하여 사진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는 1939년 동아공과학원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통해 설립 당시 설립자님 및 학교 전경의 모습부터 학생들의 활동 모습, 한국전쟁 당시 천막 교사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1948년에는 민립공과대학으로 한양공과대학의 설립 인가가 이루어졌고, 1953년 서울 행당 캠퍼스로 이전, 1959년에는 종합대학으로 승격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대학으로 도약하다라는 주제로 1960년부터 79년까지의 역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캠퍼스 전경과 각 건물, 1972년 부속병원 준공, 학생들의 실습 활동, 1979년 반월분교 설립 과정 및 기공식 모습을 사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1980년에서 1999년까지는 명문사학의 위상을 확고히 하다라는 주제로 반월분교, 즉현 에리카 캠퍼스의 개교와 1983년 한양대역 개통, 구리부속병원 기공식, 1998년 중앙도서관인 백남학술정보관 개관 등의 과정을 사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네 번째는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글로벌 대학으로 비상하다라는 주제로 성장하는 한양대학교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2년 에지문 개통, 2015년 신분관 건립과 역사관 개관, 2019년 에리카 캠퍼스 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과 개교 80주년, 에리카 캠퍼스 개교 40주년 행사 모습, 대운동장 지하주차장 완공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 캠퍼스와 에리카 캠퍼스의 전경과 각 건물의 위치를 터치스크린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학생 라운지와 기부에 의해 조성된 네이밍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기둥을 보시면 역대 총장님들의 모습을 사진을 통해 간략한 소개와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초대 총장님은 한양대학교를 설립하신 백남 김현준 박사님이시며, 8대에서 12대까지는 현 이사장이신 김종량 이사장님, 그리고 현재는 제15대 김우승 총장님이십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의 UI 변천을 나타낸 것으로 59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당시 공모전에 당선된 최초의 심볼입니다. 으뜸, 큼을 상징하는 한자의 윤곽에 한양을 새겨 넣었습니다. 76년에는 건학 정신인 사랑의 실천과 교화인 개나리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글로벌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세계와 미래로 뻗어나가는 진취적 기상과 세계 속의 한양을 담고 있는 지금의 UI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한양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